이제 오늘 이 해설 방송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당의 특징이 뭐냐? 당원이 직접 운영하는 직접 정치다. 당원의 직접 선출, 디지털 민주주의, 프리민주주의 구현, 의정활동, 집단 운영, 주요 당직자의 혁신, 국회의원 고액 월급 특권 포기, 국회의원 월급 300만 원 하자. 이겁니다. 요 당의 정책 방향까지 보여드리기 전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사실 여기 하나하나가 다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이 3번 당의 특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개요만 말씀드릴게요. 공천, 이게 가장 당의 그 운영에서 가장 항상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공천권이 누구한테 있냐? 오직 당원만의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라는 것을 좀 핵심적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 당원의 투표로 선출하다 하자 이런 겁니다. 근데 우리 당원들이 다그 바쁘신데 어떻게 하냐? 온라인 이용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당원들도 그 시민들 속에 들어가서 시민의회, 주민의회 등을 구성하고 운영하자. 그리고 의정활동을 국회의원에게만 맡기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의원 보좌진 전문가로 구성된 의정활동 집단을 구성하고 또 여기를 함께 이제 우리 당원들도 책임지고, 그러니까 의원의 개인기가 아니라 집단적인 토론과 활동을 전제로 하자. 또 당원들이 의원 감독 기구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의원이 사실은 아무리 진보적인 정당도 국회의원이 되면요 거의 의원 날이에요. 나는 헌법기관이야. 우리 지역의 대표야. 굉장히 의원의 존대를 받습니다. 사실은 의원은 당원 중에 한 명이죠. 당원 중을 당원을 대표해서 공천을 받아 국민들의 투표를 받아서 집행하는 사실 역할이잖아요. 의원의 사실 지위와 역할을 그렇게 보자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주요 당직자들의 혁신, 당원들의 의견을 많이 개진하는데 과연 당직자들이 당원의 눈높이에서 원칙적으로 하고 있는가? 이 당직자들의 혁신을 토론하는 이런 당 기강 제도 확립을 가지려고 합니다. 또 이제 이늘 공부하고 기층 현장 활동, 좀 단어가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실제 현실 속에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규율을 하겠다. 국민주권당은 당원들이 공부하는 당, 실천하는 당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고액 월급 특권 포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봉이 지금 1억이 넘죠. 월급을 다 당으로 모으고요. 2021년 노동자 임금 평균 월 320만 원 수준에서 다 똑같이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이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이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폐지한다는 것도 굉장히 정당 혁신이나 정치 혁신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자기 당에서부터 어떻게, 우리 국민주권당도 스스로 어떻게 먼저 앞서 나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갇힌 국민주권당이 창당을 향해 활동하는 이 목적 속에서 어떤 것을 지향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래서 뭐 하는 곳이냐? 라는 건 설명이 된것 같고, 그럼 누가 할 것이냐? 누가 하고 있습니까? 예. 정말 애국적이고 민주적인 대중정당답게요. 우리 보통의 국민들, 평범한 국민들, 촛불 시위에 나온 우리 촛불 국민들, 이런 분들이 당의 대표와 당의 추진위원들을 맡아서 가고자 합니다. 이름 알만한 사람 있냐고요? 없습니다. 예. 이름이 있고, 명망이 있다고 그러죠. 물론 그런 분들이 오시면 애국적이고 민주적인 지향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환영하죠. 근데 그런 분들을 앞세워서 스타 정치인 앞세워서 하는 정당 방식은 이제는 과거의 낡은 방식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실 정치인보다 우리 국민들의 능력이 더 낫다라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능력이 이미 넘쳐나는 우리 국민들을 이 당의 주인으로 내세워서 가겠다라는 것이 제가 드리는 답이고요. 그래서 누가 할 것인가? 우리 국민들이 한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 홍익인간의 이념, 국민주권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라는 것으로 마지막 답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